첫 번째, 하늘을 나는 달걀. 이렇게 달걀 모양의 풍선을 터뜨리면은 안에서 하늘을 나는 달걀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무 달걀입니다. 나무 달걀은 나무를 때리면은 랜덤으로 한 개에서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개는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나오시나요? 대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전 죽어도 대나무는 안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 물고기 달걀. 물고기 달걀은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물고기 대신에 랜덤으로 달걀이 올라옵니다. 와, 신기하다. 네 번째, 바위 달걀입니다. 아이고. 저처럼 이렇게 과일 먹고 때리면은 꼬사지면서 한 개 내지 한 개도 못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과일을 먹지 않고 때리셔야 이렇게 여러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다섯 번째, 땅 달걀입니다. 이렇게 화석을 캐듯이 땅에 있는 모양을 캐면은 땅 달걀을 랜덤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화석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이벤트 때문에. 여섯 번째, 나뭇잎 달걀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 캐버려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모든 달걀을 다 모았으면은 이 포비시라는 녀석을 찾아가서 말을 걸면은 저는 뭘 주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주네요. 얘한테 말 걸 필요가 없습니다. 너 가둬버려야겠다. 자, 이렇게 달걀이 나올 때도 있고 레시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늘을 나는 풍선이 보이면은 터트려주세요. 이벤트 기간이라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풍선이 실수 없이 나옵니다. 거의 2-3분에 한 개꼴로 보이는 수준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총을 많이 준비하시면 이벤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벚꽃을 잠자리 채로 획득할 수 있는데 이 벚꽃은 이렇게 또 재료가 됩니다. 이쁜 벚꽃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벚꽃도 보이는 대로 많이 많이 획득을 하셔가지고 이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시피는 이게 풍선에서 얻는 방법도 있고 달걀을 계속 획득하다 보면은 혼자 깨우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달걀 모양 레시피들이 많은데요. 열심히 달걀 모으셔가지고 달걀 가구 다 모으시기 바랍니다. 안녕.